요즘 취업 준비와 진로 고민 등으로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매년 4만 명의 이상의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있는데요. 대학 측은 등록금 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박응만 씨는 한 학기를 남기고 휴학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재충전할 시간과 이제 취업을 하려고 휴학을 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더 나아가 보려고 휴학을 결정하겠습니다. 서수종 씨도 얼마 전 휴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졸업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휴학 경험자 비율은 44.4%로 지난해와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휴학 이유로는 남학생의 경우 병역과 취업 시험 준비, 여학생은 취업 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인턴 경험, 학비 마련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도 매년 4만 명 가까이 휴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휴학생이 늘어날수록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천 명 다니다가 1,000명 빠져오면 1,000명에 대한 등록금 세원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죠. 청년 실업률이 높아갈수록 대학 휴학생 숫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